보쌈과 잘 어울리는 밥반찬으로도 너무 맛있는 무김치. 오늘은 달달하고 오독오독 식감까지 좋은 맛있는 보쌈 무김치 만들어 볼게요. 재료부터 볼게요. 무, 부추, 꽃소금 또는 굵은 소금. 양념으로는 맛술, 물엿, 멸치 액젓, 굵은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설탕, 다시다, 미원, 생강가루 준비해 주세요. 부추는 2에서 3cm 크기로 썰어 준비합니다. 부추는 생략하셔도 좋아요. 무는 약 1cm 간격으로 채 썰어 준비해 주세요. 썰어 넣은 무는 믹싱볼에 옮겨 담아줍니다. 소금 종이컵 기준으로 3분의 1컵 골고루 뿌려주세요. 물엿도 4큰술 넣어줍니다. 살살 흔들어 잘 섞이도록 해줍니다. 무는 이렇게 1시간 절여주세요. 절여지는 동안 양념장 만들어줄게요. 물엿 5큰술, 설탕 5큰술, 멸치 액젓 3큰술, 고운 고춧가루 2큰술, 굵은 고춧가루 2큰술, 맛술 2큰술, 다시다 반큰술, 미원 3분의 1큰술, 간마늘 크게 1큰술.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면 양념장은 완성! 다 절여진 무는 체에 걸러 물기를 꽉 차줍니다. 물기를 빼준 무는 믹싱볼로 옮겨줄게요. 준비된 부추 넣어주고 살살 들어서 섞어줍니다. 만들어 놓은 양념장 넣어줍니다. 양념이 배이도록 잘 버무려주면 맛있는 보쌈 무김치 완성! 밥반찬으로도 너무 맛있고 보쌈과 너무 잘 어울리는 보쌈 무김치 정말 쉽죠? 오늘의 쿡쿡 간단 레시피 끝!